중랑구 묵이동 일대는 뉴타운 사업이 해제되면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지역인데요. 지역 대표 브랜드인 장미를 매개로 도심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중랑구 묵이동 일대 재건축 예정지였지만 추진위원회가 해산되면서 지난 2014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입니다. 도시 노후화가 심각했던 이곳이 이달 시로부터 근린재생 일반형 희망지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지역 브랜드인 장미와 연계한 사업들을 주민이 주도해 도시재생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묵이동에 그 장미축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서울장미축제가. 네. 이제 그거를 활용해서 이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했던 거고요. 주민들하고 이제 활동가 지원단체가 주도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저희 관에서는 이제 서포트 역할만. 묵이동과 함께 연남동 등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모두 20곳. 올 하반기 시로부터 1억 원가량을 지원받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공모 사업과 도시재생,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 또한 주민과 지역단체 등 희망지 사업 주체에 대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해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도울 계획. 주민 공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 그대로 이제 진행시키는 걸 원활히 저희는 좀 지원해주고 이제 그런 걸 컨설팅 같은 걸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시는 사업 실현 가능성과 추진 주체 역량 등을 종합평가해 내년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 최종 대상지에는 5년간 최대 10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